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도보 가능한 초, 중, 고교 등의 학구는 물론이며 상업시설과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쾌적한 녹지 공간까지 이 모든 편의시설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신주거 문화타운인 동탄 어울림 파밀리의 순마대시향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청약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의무거주 기한이 없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는요, 동탄 신도시의 마지막 특별계획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합리적인 분양가격의 메리트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현장으로 동탄 입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예정이니 내 집 장만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의 순마대시향은 경기도 화성시 신동 1원에 두 개 단지 총 1256세대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며 전용 면적 84에서 109까지 총 12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주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 교통, 상업지구 등의 주거에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 등이 모두 다 잘 갖춰져 있는데요. 특히 단지 바로 앞 도보거리에는 초, 중, 고교 등의 안심학습권과 신리천 수변공원, 왕배산공원, 화성 상록지시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과 롯데백화점, CGV 등의 쇼핑 문화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점 및 기흥캠퍼스, 동탄 일반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이 가까워 직주 근접의 메리트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두 단지 모두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23번 국도와도 매우 가까워 동탄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기타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탄 트램도 개통될 예정이라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역에서 GTX-A 노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커트러플 역세권 입지까지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은 영상 위쪽의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